오늘 학습할 내용은 배움의 나무 알파벳 B, E, F, S, T, V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 전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진짜 공부하기 최고의 장소에 좋은 장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오빠 달려. 바라바라바라밤 빰빰. 좀 달려봐요. 아니 바나나 보트 아니야, 빨리 달려봐요. 아유 진짜. 아니 아이디어는 변기수 씨가 냈잖아요. 아 그냥 빨리 이제 내려서 빨리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자, 공부하기 좋은 날. 오늘 저희와 함께 재미나게 공부하실 학습자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대 말씀을 반가워. 할 수 있다는 용기로 공부하는 장선자 학습자. 한글 정복 완료. 이제는 영어 공부에 도전한다. 조승덕 학습자. 학습자와 공부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아줄 정윤희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저기 혹시 네. 오늘 어떻게 공부하실지 각오 좀 준비해 오셨어요? 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부 시작한 지가요? 한 네. 2년쯤 돼. 2년쯤. 네. 우리 조순덕 학습자님께서. 저는 올 봄에 왔습니다. 올 봄에. 오. 아, 새내기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새내기. 이름처럼 예. 공부는 진득하게,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순덕하게.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나게 학습해봐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뭘 배우나요? 오늘 배움의 나무 6권에 나오는 알파벳을 배울 거예요. 뿡뿡, 뿡뿡. 왜 저러실까? 또 왜 저러실까? 선생님 뭐예요 이거 뿌잉뿌잉은? 오늘 배울 알파벳을 제가 몸으로 표현을 조금 해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힌트가 네. 있나 보다. 힌트가. 아, 그런가? 네. 어, 뭐가 있지? 뿌잉뿌잉. 뭘까?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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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중요해. 손이. 손. 손이. 이게 뭐예요? 어? 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둘이래요. 둘. 부이. 아, 부이 부이. 승리.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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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예요? 맞습니다. 오. 그럼 우리 이렇게 한 채로 귀엽고 깜찍하게 공부하러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부이 부이. 부이 부이. 더 귀엽게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공부 못해. 더 귀엽게 시작. 부이 부이. 얼굴은 블라인, 몸매는 S라인, 공부하기 딱 좋은 날. 여러분, 오늘은 즐겁고 활기차게, 귀엽고 깜찍하게 여러분들과 알파벳을 공부해 볼 거예요. 방금 제가 부른 노래에서 오늘 배울 알파벳 중 V와 S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알파벳 B, E, F, S, T, D를 배워볼 거예요. 알파벳을 배우기도 전에 걱정부터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처음 배웠던 날 기억나세요? 기역은 낫을 닮았네. 니은은 의자를 닮았네. 닮은 물건과 사물을 빗대어서 외우면 좀 더 편하고 쉽게 외워졌었죠. 오늘은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알파벳이 어떤 사물을 닮았나 생각하면서 닮은 사물, 물건을 찾는다 생각하면 즐겁고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선생님, 제가 여기 오다가요 어떤 남자가 쫓아오더니 어머머. 저한테 이런 쪽지를 줬어요. 어떤 쪽지요? B 이래서 만나요. 야, 이거 싸우자는 얘긴데. 싸우자는 얘기예요? 예, 요즘 같은 여름에는 햇빛 네. 없는 곳에서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야 반대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웃으면서 나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웃으면서 때리겠다는 거니까. 그래요? 네.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연습해야지. 네. 연습해야지. 선생님,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 이거 오늘 첫 번째 학습에서 배울 알파벳 미리 좀 보여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첫 번째로 배울 알파벳이 일단 볼록볼록
B거든요. 오, B. 볼록, 볼록. 우리 알파벳 B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렇죠. 위아래 볼륨감이 충만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엠보싱이 많이 들어가 있네. 아이고. 자, 이 B가 생긴 모양이 볼록볼록해서 제가 볼록볼록 B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볼록볼록 B. 이 알파벳 B, 우리 엘리베이터 탔을 때 네. 지하를 내려가고 싶은데 지하 1층이라는 버튼은 없고 어? 요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 있죠? 네. 오, 맞아. B1이라고 써 있는 버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이게 바로 지하 1층을 나타내는 버튼인데 네. 숫자 1 앞에 있는 이 B가 지하를 나타내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아. B1. B1. 한번 더 읽을까요? B1. B1. 그럼 여기서 제가 깜짝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네. B1이 지하 1층이면 네. B2는 몇 층일까요? B? 빨리 손 들고! 네, 자, 네. 조순덕님. B 2층입니다. 지하 2층. 지하 2층. 맞습니다. B3이 아니고 B4는? B4는? 어. 장선장님. 어떤 4층? 지하 4층. 정답입니다. 주차할 때 지하에 주차장이 많거든요. 그렇죠. 헷갈려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알아둬야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형 마트, 네. 백화점 이런 곳에 가면 지하 4층, 5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써 있는 버튼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알파벳 배워볼까요? 아. 네. 짜잔. 다음 알파벳입니다. 네. 지금 기수 씨가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다시 합니다. 시작. 네, 이 친구의 이름은 알파벳 E입니다. 어? 네. 알파벳 E. E. 근데 이게 우리 알고 있는 다른 한글 자음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그러네, 그러네. 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자음 있잖아요. T. 티읕. 저 정확히 들었습니다. 네. 티읕. 자음 티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조금 모양이 다르거든요. 왜요? 티읕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는 분, 저희가 여기서 아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네. 자요. 네. 조순덕님. 우리 조순덕 학습자님. 코너에서 살짝 돌아갔네요. 아, 여기서 살짝 돌아갔다고? 아, 요거. 네네네. 여.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티읕은 이렇게 안 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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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거 또 있습니다. 또. 길쭉해요. 어? 길쭉해요. 길쭉해요. 네, 알파벳 E가 더 길쭉해요. 맞네. 티읕보다 길쭉한 게 네.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이 쓰는 글씨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키도 크잖아요. 너 혓바닥 왜 그러니? 아, 몰라요. 외국 사람 얘기하면 이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길쭉한가 봐요. 글자도. 두 분 다 아주 기발한 생각 말씀해 주셨어요. 알파벳 E와 자음 티읕 네.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이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네. 알파벳 E는 위로 길게, 네. 티읕은 옆으로 길게. 그러네요. 네. 예. 하지만 우리가 자주 봤던 거라서 그런지, 티읕을 자주 봤던 거라서 그런지 이 알파벳 E가 익숙하다, 진짜. 맞아요. 예.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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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하셨어요. 네. 또 배울 게 있나요, 선생님? 다음 구절 또 있죠. 네. 어, 지금 뭐야? 아, 저 아까 아니, 또 이거 하시더니. 이거 할 때부터 알아봤어. 하여튼 공주병이 도져가지고. 아니 지금 중증이야. 머리에 꽂았어. 오늘 다음 배울 알파벳 이 친구거든요. 아, 비다고 많이 닮았네요. 비자고 많이 닮았어. 네. 맞네. 오,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끼비타고 많이 닮았네요. 맞네. F. 근데 F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어? 제가 아까 이렇게 우아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발음을 F. F. 뭐요? F. F. R&E 사이로 바람을 내뱉으면서 F. F. 아래 혀를, 입술을 살짝 물듯이. 그 있잖아요. 나훈아씨가. 아, 나훈아씨가. 이미 이와버린 이별인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래 입술을 살짝 물어줘야 된대요. 맞아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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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해서 B, E, F. 배워봤습니다! 와~ 이번 게임은 두 진행자가 몸으로 표현하는 알파벳을 학습자가 맞히는 게임입니다. 제한시간 안에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물벼락이 쏟아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왜구야! 선생님! 그래! 보여줄게!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네. 뭐라고? 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봐. 그러면은 나는 어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 배가 두 개 나온 B라고 했더니 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빨리 B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앉아봐. 내가 앉을게.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그 위에도 만들어야지. 아, 이거를 이 아줌마. 이는 디스에다가 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아, 그 모기 잡을 때 쓰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은 다 알고 계셨는데 저희가 설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야, 아쉽게도 우리 스텝을 구하는 데 실패를 했지만 네. 전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건 B, E, F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기뻤습니다. 오, 네. 미안해. 하지만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B, E, F. F. 잘하셨어요. 복습은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요새 너무 바쁜 것 같아. 우리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 좋다. 지선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지선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잠깐만, 마음의 준비하고. 준비 다 됐어? 결혼하자 그러면 어떡해. 아. 지선아, 헤어지자. 뭐라고? 헤어지자고. 에이, 농담하지 마. 그 얘기 아닌 거잖아.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잠깐만. 헤어지자. 이제 가까이 들었으니까 헤어지자. 뭐, 왜 그래. 저기,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일 있으면 내가 고칠게.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고쳐도 될 문제가 아니고. 난 미안한데 이제 네가 싫어지고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 윤희야. 안녕하세요. 아이, 왔구나. 34, 24, 35. 몸매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인사해. 내 새로운 여자친구야. 뭐야? 날씬해서 저 여자 좋아하는 거야? 쟤는 얼굴이 V라인이고 몸매는 S라인이지만 마음은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지 입으로 얘기를 하냐고. 어? 나 마음이 예쁘다며. 나 그래서 좋다며. 마음이 너무 뚱뚱해져서 보이지가 않아 이제. 왜 그래. 됐어, 나 간다. 가자. 오빠, 내 마음이 예쁘다고 그러더니 내가 기필코 V라인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만들어서 복수하고 말 거야. 부셔버릴 거야. 태양이 너무 뜨겁다. 저기, 죄송한데요. 예, 네.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런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는요. 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남자랑은 만나지 않아요. 아,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요? 네네. 나 지선이야. 나 지선이야. 날 모르겠어? 네가 지선이라고? 그래. 아니, 나 이제 지선이 뚱뚱했단 말이야. 그래, 내가
너 복수하려고 열심히 운동해서 얼굴 V라인, 몸매 S라인으로 만들었어. 어때? 어? 그랬더니 이제 와서 뭐? 지선아, 미안해. 부셔버릴 거야. 아, 부시지 말고. 어딜 만져, 어딜 지선아, 만져. 부시지 말고, 지선아. 어딜 만져. 어? 자, 다시 한번 나랑 사귀어주라. 뭐? 지선아, 내가 잘못됐어. 어? 택도 없는 소리만. 허! 지선아. 어, 힘들어. 지선아. 지선아, 척추 다 나가, 그렇게 걷다가.